남은 시간 또 어떻게 시장을 마무리해야 될지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할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코스피가 이번에는 또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상승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.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는 코스닥이 올라오고 서로 시도게임이 잘 나타나주면서 시장은 확실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,500선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뚫고 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좀 체크가 중요할 텐데요. 최근 원달러 환율이 물론 워낙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상승세가 기술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270원까지 좀 돌파를 하지 않는다라면 2500선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이제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추세가 하락 전환에서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.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좀 중소형 테마주의 움직임이 조금 약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테마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특히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좀 중소형주들의 순환 매도를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AI 섹터라든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관심권을 좀 넣어두시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오늘은 대형주지만 또 순환매 차례가 바뀌면서 또 테마 장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자,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OLED 증착 설비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소형 OLED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XR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최근 로봇, 인공지능, 메타버스, XR 이쪽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상단에 대한 23,000원짜리는 좀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3,000원 이하권에서 조정시 분할 매수관 쪽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테마 순환매 테마 장세로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. 선익 시스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XR 관련해서 테마 선익 시스템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